남북 분단으로 생긴 DMZ는 역설적이게도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아 생태와 평화의 상징이 됐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DMZ에 UN 제5사무국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DMZ 포럼이 올해는 생태와 평화를 합쳐 에코피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기후위기 해소와 국제질서 극복을 핵심 과제로 본 겁니다. 에코피스 포럼 기조 대담회 좌장으로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엔 사무국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DMZ 인근에 유엔의 제5사무국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아시아인 전무한 상황. 대담에 참여한 로라 페레라 교수는 상상력이 가진 대표적인 가능성이라며 그런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That's exactly the kind of imaginative thinking I think that we need to be playing around with. 최지청 교수는 생태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라면 통일된다 하더라도 개발 광풍을 막아낼 수 없다며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거스트 프라데토 교수는 남북이 공동의 생태적 위협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that kind of paradigm shift and about that new approaches we need. 나흘간 열린 이번 포럼은 생태와 평화를 두 축으로 10개 세션으로 구성. DMZ의 최신 정보부터 생태 보존의 목표와 달성 방법, 국제협력체제 구축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